이곳은 사신 키우기 2주년 더빙 녹음 현장. 오늘은 메인 모델 홍진호 씨의 더빙 날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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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데 안 불편하셨나요? 편하게 왔어요. 여기 앉으면 될까요? 네네. 더빙 컨셉은 한옥 챌린지. 진호님, 저희가 그 이번에 이벤트로 한옥 챌린지라고. 네. 한옥 챌린지? 네네. 여기 대본에 있는 대사들을 한옥으로 쭉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사신 키우기 라이징 다시 떠오르다. 2022년 10월 19일 눈, 사신 키우기 코, 돌아와주세요, 사신님. 입, 사신님. 입 감정. 마치 오감이 살아있는 듯한 진호 씨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오줌도 잘하셨는데 이제 사신 키우기 라이징 다시 떠오르다. 2022년 10월 19일 사신 키우기 이전 이런 느낌으로. 잘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네네네.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네요. 네네. 네. 다 같이 뭐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파이팅! 바로 가시죠, 그럼. 가시죠. 네네. 사신 키우기 라이징 다시 떠오르다. 2022년 10월 19일. 자신만만한 우리의 VIP 진호 씨. 사신 키우기 2주년 영상 더빙이 상당히 기대된다. 네, 사신 키우기 2주년 관련 업데이트 영상 멘트 딸게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레디 큐! 사신 키우기 라이징 다시 떠오르다. 2022년 10월 19일 사신 키우기 2주년 돌아와주세요, 사신님. 사키 2주년 사전 예약 등록자의 하나인 블러드 투톱이 무려 36만 5천 개가 와르르 쏟아진다.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첫 NG다. 아무래도 살짝 긴장을 한 것 같은 진호 씨. 편안하게. 자, 레디? 레디? 큐! 사신 키우기 라이징 다시 떠오르다. 2022년 10월 19일 사신 키우기 2주년. 캐릭터 생성일에 따른 다른 보상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2주년 한정 코스튬.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신 키우기 라이징 다시 떠오르다. 2022년 10월 19일 사신 키우기 2주년. 돌아주세요, 사신님. 네, 요런 느낌으로 가시거나. 사신 키우기 라이징 다시 떠오르다. 2022년 10월 19일 사신 키우기 2주년 돌아와주세요, 사신님. 이렇게 안 끊기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한 호흡으로. 사신 키우기 라이징 다시 떠오르다. 샤키 2주년. 방금 전과 별 차이가 없는 듯하다. 샤키 2주년 사전. 보다 못한 제작진은 진호 씨를 살살 달래며 다른 제안을 하기 시작한다. 돌아와주세요. 그냥 저 한우 말고 일반 목소리 더빙으로 갈게요. 아, 일반 목소리로? 네네네. 한우업이 어렵네. 힘든 거야, 힘든 거. 네, 맞습니다. 진호 씨도 네, 자신감이 붙었는지 표정이 밝아졌다. 네. 새로운 스킬 추가, 새로운 세계 등장. 돌아와주세요, 사신님. 한동안 정적이 흐른 제작진은 많이 불만스러운 모양이다. 샤키 다시 할게요. 돌아와주세요, 사신님. 샥샥. 애꿎은 쌔바닥만 열릴 중이다. 장비와 스킬 분리, 새로운 스킬. 다시 갈게요. 두 배 더 강력하게 돌아온 2주년 이벤트. 컷! 지금부터 소개할게. 컷! 2주년 출석 체크 보상. 컷! 블러드 스톤이 무려 36만 50개. 섬에 누가 하셨어? 저 대표님한테 다 털리네. 사신 키우기 라이징 다시 떠오르다. 2022년. 사신 키우기 라이징 다시 떠오르다. 2002년. 2022년이잖아. 잠깐만, 왜 이렇게 방으로 가지?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원투. 돌아와주세요, 사신님. 재노군만 몇 번째인지 진호 씨는 지금 혼란스럽다. 좋았는데? 이런데도 사키 아직도 시작 안 했어? 정준 씨! 36만 5천 개. 크리스탈 열쇠, 붉은 열쇠, 검은 열쇠. 검은 결정, 6종의 버트, 1시간 100개. 정준 씨 안 들리세요? 장비와 스킬 분리, 새로운 스킬, 육성 시스템, 새로운 스킬 추가. 정준 씨! 추가. 대당의 사망. 사냥터, 새로운 몬스터 등장. 2002년. 실수 다시 할게요. 2주년 한정 코스튬.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났다. 새로운 스킬 추가.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은 진호 씨의 모습이 보인다. 돌아와주세요, 사신님. 사신 키우. 진호 씨, 오늘 하루가 참 길다. 네네, 좋아요. 컷! 됐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멘트도 아예 안 맞고. 이게 한 호흡이 문제가 아니라 말 자체가 문제예요. VIP 진호 모델님 불러놓고 뭐 하고 있는지. 저 이거 잘못했어요. 저 이거 하고 저 역시 방송국 놈들이다. 좋아요? 네. 됐나요? 네네. 최고. 아이고야.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별거 없네요. 네. 네. 고생하셨어요. 뭐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아, 잘 나왔어요? 네. 또 해보니까 또 뭐 할만하더라고요. 이준 하면 뭐 당연히 저죠. 제가 잘한 것 같고 느낌 보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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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볼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군분투한 진호 씨의 더빙이 기대될 뿐이다. 자, 볼까? 며칠 후 드디어 진호 씨의 모델 더빙 영상이 공개되는 날이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진호 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아무래도 이번 더빙은 망한 것 같다.